반도체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시험을 볼 거냐, 아니면은 R&D를 할 거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강의 패턴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시험을 보실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강의는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니까 맨 먼저 이제 물질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물질을 막 쪼개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죠? 원자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분자부터 해야 될까? 결정 쪼개면은 분자, 쪼개면은 원자가 나온다. 그래서 원자는 다시 원자 핵과 전자로 나눠진다. 그래서 원자 핵은 다시 또두 개로 나눠져요. 뭐예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양성자하고 중성자는요, 또 이거를 쪼개면은 또 이제 기본 입자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시험에 언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까지는 뭐 얘기를 안할 건데, 이걸 쪼개면은 요것들은 또 여섯 개 쿼크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여섯 개. 그래서 쿼크로 구성이 돼 있다. 여섯 개 이제 쿼크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양성자도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그 쿼크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U는 뭐냐? U 뭐 D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U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위 쿼크, D는 아래 쿼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전하량을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은 위 쿼크가 전하량 3분의 2 요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 아래 쿼크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양성자는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얘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요런 전하량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양성자가 왜 이런 전하량을 갖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안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뭐 다루지는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성자도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자 왜 전하량이 0이냐 하는 것도 한번 볼수 있어요. 이거는 위 쿼크, 아래 쿼크, 그 다음에 밑에 쿼크. 그러면은 자, 요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요거는 요거죠? 요거를 다 하면은 어때요? 전하량은 0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중성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바로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섯 개의 커크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위 커크, 그 다음에 뭐 아래 커크,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되게 많아요. 꼭대기 커크 그러면 이제 T고, 바닥 커크 그러면은 이제 바텀 할 때 하는 D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뭐가 있냐면은 뭐 야릇한 커크 그러면 또 S가 있고, 뭐 메쉬 커크 그러면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거 왜 이렇게 됐는지 요거가 이해가 되면은 된다 하는 거고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줄 수가 있으면은 좋겠다. 자, 전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는 뭐 요거죠. 이건 얼마예요? 여러분들 이 수치는 외우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그래서 얘는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크롱 요거죠. 그래서 물질은 요거하고 요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중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중성 상태. 중성 상태가 된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양전하, 양전하, 음전하. 그래서 전자는 음전하, 양성자는 양전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엘렉트론이라고 얘기하는 전자죠. 전자. 그래서 전자가 가진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쿠롱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럼 정지했을 때 전자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하는 거는 정지했을 때는 제로. 전자의 질량은 9.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승. 이게 이제 정지했을 때 전자의 질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정지했을 때 전자의 질량이다. 그러면은 운동 시에 전자의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운동 시에 전자의 질량. 자,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운동 시의 전자의 질량은 정지한 것보다는 굉장히 커지죠.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이런 식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예요? 바로 E=mc²라는 식. 너무 유명한 식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운동 시의 전자의 질량을 얘기한 겁니다. 운동시. 그러니까 운동.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를 정지시의 전자의 질량을 요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운동시에는 자,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요것도 외워야 돼. 그러면은 이 식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자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여기가 1이지? 0이지? 무한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전자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은 질량은 무한대가 됩니다. 하는 얘기를 기억을 하셔야 돼. 이걸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하면은 속도가 크면 질량도 커진다는 거. 그 다음에 운동하는 물체는 요 정도로 질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질량이 증가한다 하는 얘기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요 질량과 에너지는 이렇게 서로 전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E=mc²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용해서 이제 뭐야 핵 반응 같은 거 하잖아.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잘 하시면은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전화다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비전화는요, 글자 그대로 비야, 비. 비. 나누기라는 것이 전화. 그래서 이 두 개의 비. 이 두 개의 비. 요거하고 요거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 바로 비전화다. 그래서 비전화는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와요? 1.759에 10의 11승. 단위는 요거 단위가 쿠롱. 요거 단위는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전화라고 해요. 비전화. 비전화다. 자, 그래서 이제 전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이 있었을까? W는 QV. 자, 이런 식이 하나 있었을 거야. W는 QV. 그러면은 요거의 단위는 줄이다. 요거의 단위는 쿠롱이다. 요거의 단위는 뭐겠어요? 바로 전자 볼트라고 얘기하는 엘렉트론 볼트. 엘렉트론 볼트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한번 잘 보자. 이거는 뭐죠? 줄. 쿠롱. 자, 줄 쿠롱. 자, 그러면은 요식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하나가 나올 수가 있다. 한 개의 전자가 1볼트 전위차로 얻는 운동 에너지. 그러면은 그림을 그린다면은 하나의 전자가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요 두 개는 같다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위치 에너지만 있는 거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고 여기는 위치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씩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 그림 이해돼야 돼. 자, W는 자, 요거는 이제 단위가 뭐야? 여기는 이제 볼트라 그러자. 볼트, 그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 꽉 이런 식도 있었지. 기초전기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건 뭐죠? 그죠? 자, 그래서 1 엘렉트론 볼트가 얼마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자,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1 엘렉트론 볼트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1줄은 얼마입니까? 이런 얘기 한번 써볼까? 자, 1 엘렉트론 볼트는 이렇게 줄이라고 돼 있어. 줄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전자 하나 가진 거 얼마야? 2.6 곱하기 15 안에 19승 1 곱하면은 이거지. 그래서 전자 한 개가 1V 전이차로 얻는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처음 하는 친구들 배려 차원에서 해주는 거니까 뭐 잘하는 친구들은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잘하지.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게 헷갈려. 그리고 또 쉬는 시간에도 질문할 것 같으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야. 자, 1 엘렉트론 볼트. 전자 하나, 1볼트 전자. 운동 에너지, 이거는 뭐하고 같다? 위치 에너지하고 같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운동 시작 전이지, 위치 에너지지, 여기는 운동 에너지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야.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자, 그래서, 이거 꼭 외워야 돼. 1 엘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됐지? 이거 면접에서 들은 거 물어봐. 1 엘렉트론 볼트가 뭐예요? 그러면 전자 한 개가 1볼트 전자로 얻는 운동 에너지. 1 엘렉트론 볼트. 응? 이게 뭐지? 1볼트. 응? 알겠어? 이게 뭐야? 전자. 엘렉트론 볼트.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전자다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가전자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이제 최외각 전자예요. 외곽, 가장 외곽을 도는 전자다. 그래서 이 가전자가요, 원소 주기율표 조개수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가 이런 얘기지. 사족은 사가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은 최각 전자가 네 개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실리콘, 게르마늄 이런 것들이 사가, 사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얘가 뭐를 결정하는 거냐면은 바로 그 원소의 성질을 결정한다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왜 사족, 사과입니까 하는 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실리콘은 총 전자수가 몇 개냐면은 실리콘의 총 전자수는 14개야. 14개. 자, 그러면은 그 파울리 아저씨가 얘기한 게요, 전자가 개도당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파울리 아저씨가. 아, 그러면은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간다. 여기에 자, 요 뭐 이제 주양자수, 부양자수, 방향자수, 스킨장자수 그런 거 좀 다음에 얘기하고, 여기에는 이제 2가 들어가면은 얼마야? 4, 8개지.
그러니까 실리콘 같은 경우는 총 14개니까 2개, 8개 들어가고 최악의 4개가 들어가서 4가가 되는 거야. 4족이 되는 거야. 자, 파울리 베타율은 전자가 개도당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요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게르마늄은 게르마늄의 총 전자 수는요 32개예요. 한번 계산해 볼까? 게르마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2개, 여기에 8개, 여기는 3, 3은 9, 18. 자, 그러면은 빨리 봐. 이게 지금 몇 개니? 28개지? 그래서 최외곽에는 4개가 되기 때문에 얘는 4가가 되는 거야. 4가. 알겠어? 5가는 5개라는 거야. 3가는 3개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과전자가 뭔지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리콘은 무슨 결합을 해요? 실리콘은 무슨 결합을 해요? 하는 것도 알 수 있다. 실리콘이 무슨 결합하냐면은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개도당 전자가 요거를 만족하면은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리콘은 요걸 만족할 수 있는 거는 2개나 8개나 18개나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실리콘은 지금 최외곽이 몇 개야? 4개지. 최외곽이 4개니까 실리콘은 인접한 실리콘 애들하고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자기 거 4개, 옆에 친구 거 하나씩 해서 4개. 그러면 총 몇 개가 되니? 바로 8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리콘은 무슨 결합을 한다? 공유결합을 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되면은 무슨 상태가 된다고? 안정된 상태가 돼. 여러분들이 물질은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지. 물질, 자연현상이 그거잖아. 높은 데 있는 거는 밑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실리콘은 공유결합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야.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하는 자연 법칙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공유결합을 한다. 자, 요걸 뭐라 그러냐? 요걸 파울리의 베타율이다. 이렇게 얘기해.